안녕하세요, 바랍니다. 오늘은 아바타 정품 프로과 사제 프로 이 두 가지의 소음 그리고 비행 느낌을 한번 비교해 보도록 하겠습니다. 이거는 모 사장님이 지원해 주셨고요. 요거는 수진님이 지원해 주셨습니다. 감사합니다. 아바타의 상태부터 보여드릴게요. 추락을 정말 많이 했습니다. 아바타 날개가 매우 안 좋아요. 요 날개가 제일 안 좋거든요. 여기도 보면은 찌그러지고 다른 날개들은 그래도 양호하지만 요 날개 하나가 매우 안 좋습니다. 첫 번째로 바꿔볼 거는 알리표 사제 프롭입니다. 구성품은 프롭 두 개, 점 있는 거, 점 없는 거 그래갖고 총 4개가 됐고요. 그 다음에 드라이버랑 이렇게 나사가 같이 동봉돼가지고 옵니다. 바꿔볼게요. 점 있는 거 먼저 하시던지 점이 없는 거를 먼저 하시던지 그렇게 하시면 돼요.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렇게 하시라는 거지 뭐 순서가 바뀌어도 상관없습니다. 위치만 안 바뀌면 돼요. 점이 있는 쪽하고 없는 쪽의 차이는 요걸로 보시면 돼요. 여기 점이 있는 거는 이렇게 색깔이 있고요. 점이 없는 데는 색깔이 없습니다. 요걸로 확인하시면 돼요. 분위기가 아바타보다 조금 더 짱짱한 딱딱한 느낌입니다. 연결을 해볼게요. 여기 보시면은 이렇게 나와 있는 데가 있습니다. 껴지는 데를 껴주시면 돼요. 점 있는 건 점 있는 데 넣으시고 이렇게 좀 돌려보시면은 딱 걸려요. 안 돌아가게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. 이것도 넣고 이렇게 쓱 돌리면은 이제 들어가요. 여기 홈이 있기 때문에 홈 있는 데에 들어가집니다. 지금 프롭이 다요. 여기가 큰일났네. 지금 프레임이 휘어졌나 싶기도 한데 그러진 않겠죠. 왜 닿았지? 정품 프롭을 한번 껴가지고 닿는지 안 닿는지 알아볼게요. 얘는 닿진 않아요. 안 닿습니다. 그런데 얘는 닿아요. 심각하게 닿는 것 같지가 않으니까 한번 체결은 해볼게요. 알리표 나사지만 녹타이틀이라고 고정 물질 있죠. 녹타이틀이라고 이 파란 게 고정해주는 물질이거든요. 요게 있습니다. 여분의 나사는 두 개를 더 줬네요. 이렇게 두 개의 나사가 더 있습니다. 더 이상 안 돌아갈 때까지 꾹 조여줬어요. 꾹 쭉쭉쭉 넣어서 더 이상 안 들어갈 때 꾹 한 번 더 이렇게 해서 네 개를 다 바꿨습니다. 이제 이륙 소리를 좀 비교해보고 바깥에 나가서 비행까지 해볼게요. 비행하고 돌아왔습니다. 이번에는 얘를 프로브, 정품 프로브로 바꿔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품 프로브에는 드라이버가 없기 때문에 요거를 빌려 쓰도록 하겠습니다. 얜 또 다 다시 풀고요. 여기 닿던 벌써 갈렸나봐. 갈려가지고 닿는 게 여기 닿았었잖아요. 여기 갈린 자국이 있어. 여기 색깔이 살짝 갈렸어요. 그쵸? 그래가지고 닿진 않습니다. 매우 조금 이렇게 프롭이 닿는다라고 생각한다면 그냥 날리시면 갈아지니까 날릴 수는 있어요. 하지만 이왕이면 정품 프롭을 사용하는 게 좋겠죠. 뭐 자기가 노란색, 파란색 뭐 그런 프롭을 꼭 갖고 싶다 그런 게 아니면 정품 프롭은 색깔이 여러 가지가 없잖아요. 그런 거 아니라면 그냥 정품 프롭을 사용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. 정품 프롭에 들어있는 나사는 여기 파란 거 보이시죠? 요 파란 게 고정 물질입니다. 여기 점이 있는 거는 여기 점이 있어 보이는 것에 넣고 점이 없는 것은 점이 없다 검은색에 넣으시면 됩니다. 소리를 집중해 갖고 들어주시면 돼요.
비교해 보겠습니다. 소리를 조금 줄여놨지만 그래도 소리에 민감하신 분은 소리를 좀 더 줄이기 바랍니다. 무엇이 다른지 나는 모르겠고 아바타는 시끄럽다. 비행 느낌을 알아보기 위해 여러 번 비행해 봤습니다. 날리고 왔어요. 괜찮습니다. 아주 풀업이 깨끗해가지고 너무나 마음에 들어요.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. 우선은 소리는 비교해봐야지 알겠지만 확실하게 정품 풀업이 조금 더 정돈된 소리 같은 느낌이 났고요. 비행 느낌은 비행 느낌은 말이죠. 미니 3 풀업 하나가 갈라졌는데도 몰랐던 바라다. 그건 뭐라고 얘기해야 되지? 그냥 둘 다 좋았어요. 비행 느낌은 제가 뭐 전문적으로 이렇게 비행에 디테일하게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. 그냥 개인적인 소견에서 조금 더 부드러운 느낌이었어요. 정식 프로비 조금 더 흔들림이 덜한 느낌이었습니다. 컨트롤하는 것도 좀 더 나았던 것 같아요. 어디까지나 개인적인 소견이지 이거는 정확한 제 데이터가 있는 건 아니에요. 제 느낌으로 얘기를 드린 겁니다. 아무튼 특별한 칼라를 꾸미는 칼라를 원하는 게 아니라면은 정품 프로브를 사용하시는 거를 추천드려요. 아무튼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. 다음에 또 보죠. 안녕히 계세요. 화면에 보이는 것처럼 구독하시고 알람 설정을 하신다면 예! 실시간 라이브를 놓치지 않을 수 있고요. 최초 공개되는 영상을 같이 볼 수 있습니다. 그리고 어디서 뭘 하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.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. 역시 아바타는 너무 재밌어. 솔직하게 아바타로 별거 안 하거든요. 바닥을 이렇게 기어가거나 아니면 산 위로 이렇게 가거나 진짜 별거 아닌데 확실하게 아바타는 재밌어요.